딱 아, 보이네. 딱 보이잖아요. 어? 딱 보이네. 에이, 그거 없어요. 에이. 아저씨, 사실 거 빨리 사세요. 너무 맞춰가지고. 땀을 흘리고 맞춰가지고. 이거! 이거! 이거 불안한데. 자, 오늘. 쪼그라든다니까. 다른 거는 뭐 이상한. 형, 방까지 넣어야 돼. 알았어. 나가. 어, 나, 내 코는 이게. 나간다, 뭐라. 맞거든요? 이건 하나. 안 좋은 것 같아. 어, 물 주는데? 둘. 이건 하나. 안 좋은 것 같아. 어, 물 주는데? 둘. 나 물을 왜 줘, 갑자기? 도전! 도전. 마지막으로 저도 담으면 돼. 뭐, 이거 뭐, 어? 야, 형, 이 색깔이야. 얼굴 빨개졌어 지금. 아니, 근데 매운 거 좀 먹잖아요. 뭔데? 가 그만 보여줘. 형. 아니, 형. 아! 못해. 형 먹을 거예요? 와, 색깔이 장난이 아니야. 아. 어, 여기까지 한다 뺐네. 아. 어. 어, 왜 이래요? 에이. 어, 어, 어? 어, 내가 어, 안에 와사비 돼 있다. 물 먹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아, 네. 탈락이에요. 와, 독하다. 오늘 독하다. 오히려. 야. 아까 물에도 들어갔는데. 아니, 초밥집은. 근데 지금 아직 하나도 안 삼켰죠? 아니, 한 번도 안 삼켰죠. 오, 왜 그래? 거기 아니야, 배트맨 준 거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뭐, 아, 남의 주인집 집을 아니구나, 거기. 너무 탈락! 아, 형, 형. 형, 야, 웃기려, 이때 좀 웃기려, 이때 야. 지금 뜨거운 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아, 덕분에 홍성이 형 오늘 이 양치하시네요. 사포 없어, 사포. 너무 많지. 닦다가 이제 넘어지면 대박인데. 수육이야, 수육. 수육 때문에, 수육. 형님, 이거, 이거 드세요. 홍시. 홍시 매운맛이에요, 형. 예. 물난리 가득 떨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땀 흘리시네, 땀 흘려. 아직 좀 풀렸죠, 여기? 어, 오이 좀 보이더라, 오이야. 오늘 왠지 물에 빠졌던 사람은 고추장이 걸린. 아, 맵는 거, 매운 거 진짜 못 찾는데, 나는. 에이. 뭐, 엄다 당체가 뭐 어떡할까? 아, 이거 있어, 우유. 우유. 우유가 이게 뭐야, 11월 4일 거니까. 우유가 유통기한이. 딱 두 달 됐네요, 딱 두 달. 야, 치즈 되기 바로 직전이었네. 그럼 다음 우리 승기. 자, 몇 번째 칸 하시겠습니까? 호동 형이 골랐던 칸에서 하겠습니다. 예. 2번. 아, 역시. 예. 자, 정렬적인 층이죠. 아, 이 층 열면 기침 확 나와, 바로. 승기고. 읽고 가요. 4번. 그렇지, 다 얘기하잖아. 저거요? 어. 아, 다 얘기하잖아, 먹은 사람들이 일치하게. 딱 보면 모르니까 때깔이 좋잖아, 요거만. 아, 저거만 유독 크잖아요. 저거는 뭔지 알아? 팥이나 야채를 넣으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아. 이게 겉에가 그지 티가 나네. 야, 오늘 진짜 승기랑
찬호랑 고동이랑 세 명이서 야외 잠이랑 오늘 진짜 뽕떡거리다. 진짜 먹었어? 반까지 넣어. 흑이 진짜 매운 거지. 느낌이. 아니 제작진이 밑에를 잘 안 채웠어 빵을. 속이 보였어요. 아니라니까? 그럼 뭐예요? 미안해. 죄송한. 삼키려고 노력을 해라. 입 닫아봐. 그건 안 매워. 다 형이 아예 딱 보여. 아닌 게. 다 형이 아예 딱 보여. 아닌 게. 우리의 살림꾼 이수봉 씨가 이제 직접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층 안 했으니까 3층 할게요. 아유, 3층은 찬호 형님 줘야죠. 4층 할게요. 4층이요? 어? 빨간빵! 빨간빵 추천합니다. 빨간 거요? 이사 너무 부풀어 올랐어. 네? 빨간 거. 넣어놓으시고. 저게 이사리만. 근데 오늘 재밌으려면 제가 안 걸리고 찬호 형이 딱 걸리면 대박입니다. 계곡팀. 근데 그것은 뭐... 미유가 아니죠. 미유는 병원하니까. 아, 잠깐만 있어봐라. 아, 이거 고춧가루 여기, 원래 여기 뭐 있는 거 묻은 거죠? 여기 뜬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 맞아. 여기 있어. 여기 뜬 거지. 고춧가루가 있으니까. 자. 잘 고른다. 잘 고르네. 하나. 내가 골랐는 거잖아. 초. 네가 고른 거지. 초기 좋아. 확 빼먹어라. 셋. 당첨이야, 당첨. 내하고 똑같잖아. 딱 씻고 온다니까. 그리고 코미디언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날라가야 되는지, 이걸 삼켜야 되는지 잠깐만. 고민 한 2초. 살짝만, 살짝. 살짝. 쏘라! 내가 그것만 먹어도 이제! 찌찌찌 먹은 거! 당신 한번 해봐! 와, 이거 너무 맛있어. 알지, 알지, 알지. 오케이, 오케이. 됐어. 자. 아니, 스케프 저거는 조금이라도 묻어도 다 반응이 와요. 아, 저거. 그래. 제가 볼 때 저거 데미지는 한 15분? 15분 정도 한다, 저거는. 이게 코미디언들의 또 예 직업병입니다. 빨리 삼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릴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릴 때? 심으세요, 심으세요. 봐봐 이제 녹아 들어가려면 좀 기다려야 돼. 뒤에 올 때까지는. 칫솔 우유 11월 4일 거. 야, 끝판에 물 내리 시간이 어디지? 내가 죽겠는데. 아, 진짜. 소라, 가자. 하세요, 따로 하세요, 일단은. 일단 하세요, 형님. 네가 와야 되니까. 아, 호빵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호빵 주인이. 아, 호빵 주인이 호빵을 잘못 먹고서 왜 이래. 코 좀 닦으시고요. 아, 우리 코리아들 거 과연 이제 박찬호 선수의 오늘 복불로 너무 기대돼요. 행운을 한번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유는 뭐 항유 사람 어디 오죠? 지금 이제 세 명이 걸리고 여기에 뭐, 세 명이 네. 통과가 됐으니까 딱 지금 다시 5-5가 된 거예요. 맛있는 호빵이 있을지 아니면 매운 호빵이 박찬호 선수를 기다리고 있을지 청수를 따서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죠? 예. 네. 저 다 놓고 고르는 거 안 되나? 모두 다 놓고. 골골골골골. 알겠습니다. 방송을 알아요. 마지막에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미국에서 배워요 따로? 아니, 아니. 예능은?
장갑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먼저 5층 나왔고요.